한 어머니가 시사 직격에 도움을 요청해 왔습니다. 얼마 전 시세보다 싸게 집을 내놨다는 이미화 씨. 아들이 진 빚을 갚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네. 요즘에 집 구하는 사람들 오나요? 전혀 없어요. 이게 오래된 아파트잖아요. 재개발되면 나중에 장가 갈 때 참 좋겠다. 작년에 이제 집값이 이제 좀 올라가지고 더 큰 집으로 옮기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뭐 올 11월 달까지 있겠다고 막 우기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죠. 알고 보니 아들이 집담보로 2억 4천여만 원을 대출받고 그 돈을 석 달 만에 통째로 날렸다는 것.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그냥 쓰레기 집에서 날파리 가득한 그런 데서 폐인처럼 그렇게 죽는다고 가스통 두 개를 이렇게 사놨더라고요. 그래서 2주 전 급하게 연락을 받고 찾아간 아들의 집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쓰레기 더미 속에서 깊은 절망감에 빠져 있었다는 아들. 문제는 코인이었습니다. 그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시도했었다고 합니다. 아들이 한순간에 날린 아파트는 남편이 남긴 유일한 유산이자 아들의 미래이기도 했습니다. 그 아빠 돌아가시고 보험금으로 받은 돈을 그거 가지고 그냥 집을 산 거거든요. 근데 그게 유산이고 그게 전부예요. 근데 이렇게 허망하게 지금 몇 개월 상간에 이렇게 된 거잖아요. 너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지금 지금 저도 안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집을 빨리 팔기 위해 아들 민성 씨는 현재 친구 집에서 생활 중입니다. 1년 전 가상화폐 투자를 시작했다는 민성 씨. 군 복무 중에 만난 동료의 권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분은 뭐 한 300 넘고 뭐 한 1500 얻었다고 살짝 혹했던 것도 있죠. 사실 뭐 아예 모르는 그런 거긴 한데 뭐 그런 게 있다는 것도 좀 신기했고. 처음엔 수익이 좋았다고 합니다. 욕심이 생겨 더 큰 돈을 벌어보고자 집 담보 대출까지 받았다는 민성 씨. 손실이 커지면서 점점 더 투자의 늪으로 빠져들었습니다. 하루 한 일 중 기억나는 게 차트 보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좀 망가져가고 있지 않나 약간 그런 생각을 하긴 했어요. 주택 담보 대출 받았을 때 딱 그 도장 찍을 때 찍기 직전 그때가 가장 후회되는 순간이 아닐까. 시간을 되돌리고 싶은 또 한 명의 청년이 있습니다. 요새는 그냥 왜 이렇게 인생이 지루해졌을까. 진짜 이 생각을 매일 해요. 아, 몇 달 전으로만 돌아가고 싶다. 제가 이렇게 인터뷰하는 것도 옛날에 상상조차 못했던 일이고 제가 지금 이렇게 생활비를 벌겠다고 여기 출연하는 것도 솔직히 좀 과거에 제가 생각하면은 비웃을 일이죠. 대기업 회사원인 진수 씨는 퇴근 후 헬스 트레이너로 일합니다. 시급 2만 원짜리 아르바이트. 진수 씨는 코인과 주식 투자로 전 재산 2억에 대출금 3억까지 총 5억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때 무릎이 벌려지는 건 당연히 엉덩이가 내려가면서 아예 한 푼도 없어요, 지금. 네, 아예 돈을 전 재산을 다 날려가지고 통장에 5만 원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활이 안 돼요. 그런데도 남은 용돈 받으면 이렇게 뭐 용돈 받으면 이렇게 박아 놓던가 어디서 꽁돈 들어오면은 박아서 날린다든가 딱 이번 달까지만 해보고 진짜 안 되면은 때려친다. 절대 안 한다. 손가락 잘라버릴 정도로 진짜 안 할 거야. 약간 이런 느낌. 전 재산을 잃고도 돈이 생길 때마다 코인 투자를 계속하고 있다는 진수 씨. 그는 여전히 투자로 재기하고 싶어합니다.
저는 근로소득으로만 일어날 생각은 없어요. 네. 어차피 이 투자판에 들어온 이상 진짜 쌍거지가 되든 아니면은 정말 성공을 하든 둘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들이 솔직히 좀 한심해 보였어요. 고과에 목매달고 이런 사람들이 막 왜 이렇게까지 목매다냐. 고작 그거 더 벌겠다고 그 회사 남아서 열심히 일하고 뭐 생각하고 막 윗사람들 이렇게 샤바샤바하고 이런 걸 보면서 저는 왜 저렇게 살까? 그냥 투자만 좀만 잘하면은 뭐 하루에 몇백만 원 벌 수도 있는 거고. 진수 씨는 6년 전 남들보다 일찍 가상화폐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수익은 계속 좋은 편이었다고 합니다. 그의 목표는 최소 50억 원이었습니다. 제가 벌었던 게 25억까지 벌었고 아 이왕이면 강남 아파트를 가고 싶다. 왜냐면 30평짜리도 다 30억 기본 넘으니까 평당 1억 넘으니까 거기를 가려면 최소 50억은 있어요. 30억짜리 사고 소득세 내고 그다음에 거기 관리비도 월에 100만 원씩 나가는데 그것 내면서 내가 스포츠카 끌면서 남은 10억으로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있었죠. 가장 수익률이 좋았던 지난 봄. 수억 원대의 최고급 차를 계약하고 장밋빛 미래를 꿈꾸고 있었다는 진수 씨. 다니던 회사까지 휴직하고 유럽 여행도 떠났습니다. 그야말로 인생 최고의 날들이었습니다. 이때로 돌아오고 싶네요. 한국산 가상화폐 루나가 99% 넘게 폭락했습니다. 거래소들은 잇따라 관련한 입출금을 중단했는데 지난 5월 가상화폐 루나와 테라가 99% 이상 폭락했습니다. 불과 일주일 사이 증발한 시가총액은 약 57조 원. 국내 피해자만 20만 명에 달했습니다. 진수 씨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침대 누워가지고 인생이 X네 약간 이렇게 정말 그 느낌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냥 자다 깼는데 몇 억이 사라지는데 솔직히 진짜 강바닥에 뛰어들고 싶어가지고 거기 다리 있어요. 다리 위에 올라가지고 이렇게 강 아래 보고 아 죽을까? 근데 죽으면 시체 들고 오기 힘들 것 같은데 한국에 어떡하지?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네. 한번 만져보지도 못했던 25억이 일주일 만에 사라진 후 그에겐 이제 빚만 3억 원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코인 어플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진수 씨. 그는 이제 퇴직을 고민 중입니다. 근데 퇴직금을 받아서 제가 3년 동안 굴려서 굴린다면? 약간 이런 도박적인 마인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도박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게 현명한 선택이 될 수도 있는 게 벌면은 제가 맞는 거고 날렸으면은 제가 틀린 거예요. 어차피 굴릴 사람이에요, 저는. 제가 알아요. 그러니까 할 거면은 어차피 지금 굴려서 그냥 영원 만들고 그냥 깨끗하게 그게 하는 거고. 최근 투자 시장의 20, 30대 비중이 크게 늘었습니다. 주식 시장의 경우 41%를 차지하고 가상화폐 시장은 절반 이상이 2030 세대입니다. 뭐라고 불러요? 양떼 효과라고 불러요. 홀딩이라고 홀딩이라고 부르는데요. 남들이 투자하니까 나도 투자하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주식이 막 올라요. 주가가 올라요. 그러면 나도 해야겠다 하고 쫓아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주식시장에서는 그게 바로 모멘텀을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거든요. 홀딩이. 그래서 뭐 비효율적인 시장의 대표적인 현상이에요. 양떼처럼 투자시장으로 모여든 청년들. 자산이 적어서 부동산에 투자할 수 없는 2030 세대가 주식이나 코인으로 모여들고 있는 겁니다. 근로소득만으로는 안정된 미래를 설계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청년들은 말합니다. 구조상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월급은 300만 원 이하인데 그거를 1년 내내 허리띠를 졸라매서 10년을 모아도 3억인데 그렇다고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맞벌이로 둘이 살아가지고 서울에 집도 못 사는데 그냥 다 주식이나 코인으로 어떻게 한번 살아볼까 고민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월급만 받아서는 당연히 부자는 절대 못 된다는 거를 원래 옛날부터 생각하고 있었고 그렇게
그리고 여기도 다 5억은 넘잖아요. 나 최소 10년이죠, 뭐 일해서 샀는데. 세계적으로 청년 세대의 투자 열풍이 뜨겁습니다. 미국은 로빈후드, 일본은 닌자 개미, 중국은 청년 부추, 우리나라는 동학개미라고 불리죠. 그들은 갑자기 왜 이렇게 빠른 속도로 투자 시장에 뛰어든 것일까요? 우리가 만난 청년들은 한결같이 상대적 박탈감을 이야기했습니다. 올라갈 수 있는 마지막 사다리로 투자 시장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관련 기관의 통계를 보면 지난 8년간 임금은 21% 상승했지만 수도권 아파트값은 123% 올랐습니다. 약 6배죠. 같은 기간 주식은 65%. 비트코인은 무려 16,400%가 상승했다고 합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저금리 정책 속에서 투자하지 않으면 오히려 손해라는 인식이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빚까지 내서 투자하고 그것을 모두 잃고도 투자 시장을 벗어나지 못하는 일부 투자자들입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어떤 투자는 분명 위험한 도박이라고. 한때 25억까지 벌었지만 한순간에 모두 잃었다는 대기업 사원 진수 씨. 2주 만에 그를 다시 만났습니다. 저희 촬영 이후에는 어떻게 지내고 계셨어요? 솔직히 별로 바뀐 거 없이 지내고 있었어가지고 평소랑 똑같이. 근데 그 이후에 투자를 더 하셨던 거예요? 그 이후에요? 네. 아, 네네네네. 같은 거를 그대로 했어요. 제가 선물했던 거. 네. 그때 네. 투자할 돈이 없으시다고 하셨었어가지고. 이게 또 월급이 들어오고 하면은 사람이 받기 마련이죠. 그 사이 월급에서 대출금을 갚고 남은 돈 모두를 또다시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고 합니다. 아, 이렇게 다 많은 게 사고판 내역? 네, 이게 다 사고판 내역이라. 190만 원을 잃어버리는데 걸린 시간은 고작 이틀이었습니다.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8월까지만 해보고 안 하겠다고 한 게 이번 달입니다. 딱. 네, 8월까지 해보고 안 되면은 접겠다. 그토록 많은 돈을 잃었지만 50억을 향한 꿈은 여전했습니다. 그는 오늘 밤도 잠들지 못합니다. 진수 씨의 심리 상태는 어떤 걸까? 우리는 그와 함께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았습니다. 먼저 중독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검사지부터 작성한 후 집중력, 충동성, 도박성을 알아보는 다각도의 검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뇌가 제대로 기능하는지 평가하기 위한 정량 뇌파 검사도 실시했습니다. 한 시간의 종합적인 검사 후 드디어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뇌파 검사인데요. 이것처럼 이렇게 녹색으로 쫙 나올 때가 가장 안정적입니다. 본인은 요겁니다. 이제 델타가 적당히 노랗고 빨갛게 가립니다. 진수 씨의 경우 느린 뇌파인 델타파가 두드러지게 증가한 상태. 안정 상태에서 느린 뇌파가 증가하는 것은 뇌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도박 중독자의 뇌파와 일치합니다. 집중력과 판단력이 부족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정신과에서는 투자 중독이 의심되는 경우 도박 중독 선별 검사를 실시합니다. 이 역시 결과는 심각했습니다. 자,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거의 모든 항목에 최고 점수를 주셨고 만점이 27점인데 26점이 나와서 매우 심각한 도박 중독 상태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총 9개의 질문으로 이루어진 도박 중독 검사. 27점 만점에 8점 이상일 경우 중독이라고 진단합니다. 심각한 손상을 경험하고 있다.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네. 앞으로 투자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 진짜요? 이게 난리 망할 상인가요, 제가? 네. 네, 관장하고 네. 그러진 않지만 네. 우리 내가 이미 전두엽이 좀 취약하게 걸렸어요. 네. 자제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 네. 그래서 전두엽 기능이 떨어지고 충동이 지금 과도한 상태. 네. 이걸 다시 균형을 잡는 데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진수 씨처럼 심각한 투자 중독은 줄여나가기보단 당장 끊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영향을 끼쳤습니다. 한 번에 크게 5억씩 벌었던 분들은 작은 돈을 버는 거를 만족감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트레이딩을 했던 분들은 장기 투자 자체도 돌아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장기 투자 아니면 뭐 공부를 해서 천천히 해보자 우량주 산다고 하더라도 금방 바뀔 겁니다. 투자자가 이익을 얻게 되면 우리 뇌에선 도파민이 분비돼서 강한 만족감과 쾌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도파민이 과다 분비되면 만족감을 담당하는 보상회로가 손상되어 뇌는 점점 더 큰 자극만 원하게 되는 겁니다. 지나치게 충동적이고 지나치게 도파민에 자극적이고 너무 치우쳐져 있는 사람들은 이 보상회로가 뜨거워져 있어요. 너무 지나치게 과자극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fMRI를 찍으면 이 부분이 빨갛게 나와요. 보통 사람보다 훨씬 더 빨갛게 달아올라와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욕망에 맞게 전두엽이 조금씩 조금씩 왜곡되게 변형되고 있는 거죠. 투자 중독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대인관계가 무너지는 겁니다. 집을 나와서 회사 숙소에서 생활 중인 용재 씨. 가정 불화 때문이었습니다. 지금은 애기 엄마랑 좀 다툼으로 해서 좀 나와 있고요. 그전에 비트코인으로 돈을 많이 잃었는데 이번에는 네가 나 코인 다시 안 한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근데 올 2월 달에 주식을 해본 거예요. 이제 이번에 3만 원 정도 잃었을 때 이제 걸렸는데 이거 코인 아니잖아. 코인 아니니까 해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와이프가 어이없어 하고 그런 부분에서 신뢰를 좀 많이 잃었죠. 용재 씨의 투자 손실액은 7천만 원. 현재 부부는 이혼 위기라고 합니다. 집에서 이것만 갖고 나왔어요. 이거 대리 가방이고요. 외출복 챙겨서 그 양말 끝까지랑 그 속옷이랑 해서 그냥 챙겨 나온 거거든요. 그는 두 아이의 아빠이기도 합니다. 이거 첫째 이상이야. 이거 둘째고요. 그거는 이제 우리 새로 나올 애까지 우와. 있거든요. 32일 남았구나. 그 성별은 나왔나요? 예, 딸 딸이에요? 예. 만삭의 아내와 그렇게 약속을 하고도 주식을 결국 끊지 못했습니다. 며칠 사이 수익은 또다시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마이너스 하고 있고 저도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울기도 많이 울었거든요. 그래서 뭐 한때 뭐 저기 가족 이제 뭐 코인 때문에 자살하는 사건 있죠. 그거 보는데 저도 가족이 있으니까 막 저도 막 눈물이 나고 좀 많이 괴로웠었어요. 그런 매체들 통해서 봤을 때 남녀 같지 않고 가족에게 미안해하면서도 투자를 멈출 수가 없다고 합니다. 지금도 사실 인터뷰 중이지만 저 계속 핸드폰을 보고 싶어요. 핸드폰에 지금 내게 지금 들어가 있는 게 어떻게 됐을까? 지금 빠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상태, 정신 상태 이 정도면 불안하다. 나 스스로도 불안하다. 생산관리직으로 일하고 있는 용재 씨. 월급 300만 원으로는 내 식구가 살아가기에도 빠듯해 빚을 갚을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부터는 대리운전도 시작했습니다. 은행 대출금 말고도 빚은 또 있습니다. 얼마 전 편찮으신 아버지께도 800만 원을 빌렸다고 합니다. 네, 아버님 뭐예요? 수근이. 뭐지?
아버지 그 돈 그때 빌려준 거 내가 대리해갖고 잘 되면 800 그 갚아줄게. 갚긴 뭘 갚어. 미안해 아버지. 미안해 뭐 미안해. 항상 미안하지. 아유 사고나 치고 맨날 한두 번도 아니고. 야 아프면 안 그러지 알면. 아프면 그런 일 없어 난 기차랑. 그러니까 너 정신병원에 좀 가야지. 너 진료받아. 건강한 사람도 정신병원에 진료 받는 거라고 무슨 일 아니라고. 지금 길이야? 응, 퇴근하고 집에 왔어요. 정신과 진료를 권유하는 아버지. 최근 들어 용재 씨처럼 투자 중독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예전에 전체 도박 환자가 100명이라면 그중에 한 10%가 주식 코인 문제로 오셨는데 최근에 한 20%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형태도 예전엔 주식 선물 옵션이 대부분이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코인 문제까지 포함이 됐고요. 가족 간의 신뢰관계가 깨지고 대인관계가 엉망이 되고 일하는데 집중력이 떨어지고 심지어는 해고를 당하거나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투자 문제로 이혼 위기에 처한 부부도 많습니다. 김유미 씨도 남편의 주식 투자 때문에 이혼을 고민 중입니다. 주식 때문에 대출을 2억을 받았는데 주식이 이제 0이 됐다. 다 이제 없어졌다. 돈이 잃어버렸다. 같이 좀 해결해 달라고. 네, 그래서 저는 충격을 받았고.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 남편은 2년 전에도 주식 투자로 2억을 잃고 각서까지 썼다고 합니다. 스스로 도박 중독자가 맞다고 인정하고도 제2금융권에서 또 대출을 받아 투자했다는 남편. 내가 저지른 가장 큰 잘못은 아내에게 말하지 않고 대출을 한 것이다. 이때도 알고 있었어요. 본인의 가장 큰 잘못이라고. 계속된 갈등으로 부부는 도박 중독 치료센터에서 상담도 받았습니다. 남편의 투자로 인해 유미 씨는 심한 우울증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애가 없으면 상관이 없을 텐데 대피하네요. 애랑 같이 어떻게 살아야 되지 뭐 이런 생각. 부푼 꿈을 안고 투자에 뛰어드는 사람들. 이들은 어떻게 중독자가 돼가는 것일까? 우리 뇌는 큰 수익을 냈을 때의 만족감을 기억합니다. 다시 그 쾌감을 느끼기 위해 투자에 집착하며 더 많은 시간과 돈을 쏟아붓습니다. 손실액이 커지면서 끊으려고 노력도 해보지만 투자를 참기가 어려워집니다.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빚까지 내서 무리한 투자를 계속하며 깊은 절망 속에서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때 가족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선생님, 우리 아들이 이거 안 갚으면 죽겠대요. 자살하겠대요. 그런데 갚아줘야지 별 수 있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빚을 갚아줌으로써 그 사람은 그 행동의 부정적 강화가 됩니다. 결국은 해결이 되네? 그럼 다음에 또 해도 되겠구나 라는 식으로 파블로프의 개처럼 나쁜 쪽으로 이게 고착화, 강화가 되는 거죠. 가족들한테도 돈을 빌리고 그리고 어떤 가족들은 그 차마 그 사람을 버리지 못하니까 빚을 갚아주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 가족의 문제가 되고 그 사람의 어떤 중독적인 행동이 마치 감기처럼 전염이 돼서 다 같이 그 병에 빠진다는 게 공동의정의 개념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빚을 갚아주면 안 됩니다. 합법적인 경제활동인 투자와 위험한 투자 중독은 과연 어떻게 다를까요? 정신건강의학과에서는 중독의 기준으로 크게 두 가지 측면에 집중한다고 합니다. 투자 때문에 주변인들과의 관계가 파괴됐거나 본업에 소홀히 하고 있다면 이미 중독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투자가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은 2030 세대. 그렇다면 이들의 수익률은 어떨까요? 한 증권사의 지난해 상반기 주식 투자 수익률을 보시죠. 지난해 상반기는 아직 금리 인상 전후로 완연한 상승장이었습니다. 그렇지만 20대 수익률은 0.2%, 30대는 1.7%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낮습니다. 특히 가장 공격적인 투자자로 꼽히는 20대 남자는 유일하게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들은 어떤 방식으로 투자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만난 청년들의 투자 방식에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던 정훈 씨는 1년 전부터 막노동 현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온종일 일하고 받는 돈은 15만 원 정도. 수입 대부분은 빚을 갚는 데 쓰입니다. 엄청 큰 돈을 만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위험하게 투자를 했던 게 많이 후회가 되긴 하죠. 그 인터스텔라에 막 부르면서 울부짖는 거 있잖아요. 책장에서 제발 그 선택 하지 말라고. 그냥 거기서 그만하자. 이미 많이 벌었다. 그럼 뭐 행복하게 잘 살고 있겠어요, 지금.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코인 투자로 3천만 원의 빚을 졌다는 정훈 씨. 19, 처음 투자를 시작했을 때 수익이 좋았던 것이 오히려 독이 됐다고 합니다. 내가 싱글. 구조상 제가 100만 원을 넣든 10만 원을 넣든 무조건 버는 시대여서 그때는 솔직히 제가 빚질 거라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잃는 사람은 없어요. 제가 보기에. 처음에는 다 아, 나 빨간불이야. 기분 좋아. 나 이거 평생 할 거야 하다가 어느 순간 파란불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도박이나 투자에 갓 입문한 초보자들은 처음엔 우연히 성공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는 과도한 자신감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자기과신 효과라고 흔히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단지 운이 좋아서 그냥 내가 처음 투자한 게 굉장히 이익을 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마치 이게 나니까 된 양, 내가 했기 때문에 성공한 양, 그렇게 자기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기 시작하는 순간 역시 투자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손해를 가져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청년 세대가 투자 시장에 막 뛰어들었던 지난 2, 3년은 주식, 코인 모두 이례적인 상승장을 기록했던 시기였습니다. 이때 초심자의 행운을 맛본 청년들은 또 다른 투자 심리 편향에 빠져듭니다. 우리가 투자에 있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하우스머니 이펙트라는 얘기를 해요. 우리가 도박장 가서 도박을 했을 때 처음에 이제 땄습니다. 따서 그 돈 가지고 다시 도박을 할 때는 이거는 내 돈이라는 생각을 안 해요. 카지노의 돈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걸 이제 행동경제학에서는 심리계좌라 그래서 멘탈 어카운트라 그래서 별도의 계좌. 즉 이렇게 쉽게 벌어들인 돈은 내 마음속에 별도의 계좌를 만들어서 거기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쉽게 쓰고 쉽게 다시 잃어버려도 돼. 내 본전 아니야라고 이제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마치 도박처럼 코인 투자를 했다가 정말 도박에 빠져버린 청년도 있습니다. 코인 투자로 4천만 원의 빚을 진 상현 씨는 손실금을 만회하기 위해 스포츠 도박까지 손을 댔다고 합니다. 배달 일을 하는 그가 오늘도 멈춘 곳은 스포츠 도박방 앞입니다. 유혹이 상당하죠. 네, 진짜 유혹이 상당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코인 하다가 반토막 넘게 손해가 났는데 그 손해를 메꾸려고 더 이제 도박에 더 빠져들게 된 것 같아요. 목포탱인 것 같은데? 이거 그 채권 그거 압류통지서. 아. 저 그래가지고 저걸 내가 뛰지를 못했어요. 저걸 만약에 또 뛰면은 아, 이 사람이 집에 있구나.
빚을 감당할 수 없어서 두 달 전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 조정도 받았다는 상현 씨. 그는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했던 것일까? 뉴스에도 많이 막 나오고 그랬거든요. 얼마였던 코인이 뭐 얼마까지 올랐다 보게 되니까 나도 코인을 해볼까? 그래서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거래소 가면은 거래량 상위 일절 앞에 보여요. 거기는 그냥 하나씩 하나씩 한 것 같아요. 거의 그 믿지마 투자 식으로 그냥 한 것 같아요. 그냥. 별로 이렇게 공부는 안 하고 그냥 이제 시작이야? 아무 준비 없이 투자에 뛰어든 청년들은 특히 개인 방송 채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습니다. 아, 난 지금이 너무 좋아. 저희 둘이 합쳐가지고 5억 넘는 돈 그냥 도지 다 태웠습니다. 수익률 60%! 갑니다! 뚫었다! 빨리 2천만 원 복부했다! 내가 이거 된다고 했잖아 유리오! 나만 따라오라 했잖아! 100만 원으로 지금 1억 2천만 원! 초단위로 수천만 원, 수억 원이 오가는 세계.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은 투자라기보단 도박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예전에도 집 돌아다니면서 도박하세요 그러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잡아갔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은 사실 사행성을 방송을 해도 크게 제재를 받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유튜브나 SNS라는 판이 깔린, 인스타라는 판이 깔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영향력이 극대화되고 있는 게 문제인 거거든요. 근데 당연히 어떻게 보면 20대들은 여기에 취약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게임처럼 보이거든. 근데 잘하면 돈이 벌리거든. 200만 원 정도만 한번 그곳에선 드라마틱한 성공 스토리도 넘쳐납니다. 7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와. 주로 거래하는 주식 선물 계좌에서는 3월에 1억 1천만 원, 4월에는 2억 4천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아, 몇 살이 몇 살이세요? 저는 29살이에요. 아, 되게 조언이 많다. 저는 일단은 진짜 인생 밑바닥에서 살다가 코인으로 좀 인생 역전한 케이스인데 300만 원 정도로 코인으로 번 거는 한 30억 정도 됐습니다. 네, 남산 뷰가 보여요. 여기서는 저희가 이제 남산 타워 쪽에 여기 이제 남산 이배 선생님 그림이에요. 레버리지 2. 여기 이제 박서보 선생님의 묘법이라는 시리즈입니다. 우리 오늘 점심 식사 겸 미팅을 위험과 실패가 생략된 성공 신화들은 청년들을 유혹합니다. MZ세대가 생각하기에 우리 부모들은 예금 붓고 돈 차곡차곡 모아서 집 사고 맛있는 거 많이 먹을 수 있는데 우리는 금수저들은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데 우리는 희망이 안 보이죠. 단칸방에서 시작했는데 비트코인 때문에 이렇게 됐다. 똘똘한 주식 몇 개 사가지고 금방 몇백억 부자가 됐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과 결합해서 전염이 되고 젊은이들이 더 쫓기 쉽게 되는 것이지요. 안정된 미래를 꿈꾸며 시작했지만 어느새 위험한 도박으로 변해버린 투자. 손실액이 커질수록 점점 더 조급해지는 투자자들은 더 변동성이 큰 시장으로 모여듭니다. 그리고 레버리지를 쓸 수 있다는 것도 크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는 선물 하잖아요. 코인 선물도 하고 뭐 주식 선물도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럴 때 유동성을 그 레버리지를 사용을 해서 이제 더 크게 베팅을 하는데 그럼 순식간에 청산당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도박이랑 굉장히 유사한 것 같습니다. 현물 거래와는 달리 선물 거래는 미리 정한 가격으로 미래의 거래를 지금 약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미래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예측해야 하므로 그만큼 수익성도 위험성도 모두 커집니다. 선물 거래와 같은 변동성이 큰 거래에서 많이 이용되는 투자 전략이 바로 레버리지. 레버리지란 빚을 지렛대처럼 이용해서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투자법을 말합니다. 빚의 비율이 커질수록 이익도 손실도 더욱 커지죠. 만약 빚을 100배까지 늘린다면 이익이 극대화되는 만큼 손실도 어마어마해지는 겁니다. 초보 투자자들도 누구나 쉽게 고배율 레버리지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해외 코인 시장의 경우 최대 125배까지 베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난 청년 대부분도 무리한 레버리지 투자로 전 재산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 선물을 잘 모를 때라
레버리지를 막 20배, 10배, 막 40배, 50배 이렇게 땡기거든요. 근데 50배만 땡겨도 2%만 하락해도 그냥 0원이 되는 구조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은 청산당했다는 문자가 날라와요. 해외에서 이렇게 날라오거든요. 이렇게 투자한 모든 자산이 0원이 되어 거래를 정지당하는 것을 청산당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평범했던 청년들이 순식간에 전 재산을 잃고 빚더미에 앉게 되는 겁니다. 많은 청년들은 그 손실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처음에 들어오면 전부 다 이익만 기대하고 잠잘 때도 100배, 200배 버는 것만 이제 알지 그 손실을 봤을 때 쓰라리면 모르거든요. 근데 기성세대가 되면 투자 경험을 통해서 무조건 버는 시장이 없다는 걸 알죠, 경험칙으로. 그런 관점에서 보면 2030도 쉽게 유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거기다가 실제로 주변에서 지금까지 한꺼번에 10배, 100배 벌었다는 시장은 존재를 안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나 관심을 끌게 되고 거기다가 취업이 잘 안 되고 이렇게 물렸겠죠. 모바일을 이용한 새로운 투자 환경이 정보 기술에 능한 2030 세대와 만나 시너지 효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투자도 대출도 너무나 쉬워진 시대. 빨리 부자가 되고픈 청년들은 클릭 몇 번으로 너무 쉽게 더 위험한 시장을 찾아가는 겁니다. 20, 30대의 이러한 성향은 주식시장에서 변동폭이 큰 중소형주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차라든지 이런 대형주들 같은 경우 막 몇십 프로씩 올랐다 떨어졌다 이러지 않은데 개별 종목들 중에서 중소형주의 이 낙폭이나 상승폭이 굉장히 클 때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기대를 하면서 이제 수익을 내기 위해서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투자의 시기가 짧은 만큼 그리고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하는 만큼 그리고 더 리스크가 높은 상품을 투자를 하는 만큼 예, 그만큼 손실의 가능성도 높아질 수가 있고 그 손실의 폭이 클 수가 있습니다. 가상 자산 시장에서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비트코인보다 유동성이 큰 알트코인의 비중이 해외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주식을 안 하고 이 코인 시장에 오신 유일한 이유는 코인 시장의 변동성이 더 크기 때문에 수익을 더 크게 볼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거든요. 그럼 기왕에 그런 기대감을 왔으니 코인 시장 내에서도 변동성이 더 큰 거를 이제 노리는 거죠. 그래서 투자 형태가 합리적인 투자라기보다는 변동성에 투자하는 사행성이 너무나 이제 집중된 시장으로 보면 돼요. 사행성이 커진 투자는 때로 범죄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1,800억 원 넘는 회사 돈을 빼돌린 뒤 한 코스닥 상장사 주식 1,400억 원어치를 115억 원의 공금을 빼돌린 혐의 주식 투자로 잃었다고 누적 손실액이 77억 원에 이른 것으로 614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횡령금을 선물 옵션에 투자했다가 318억 원을 잃은 사실을 회사 돈 35억 원을 주식과 가상자산에 투자하거나 근데 문제는 정확히 횡령 사건은 과거에도 꾸준히 있었지만 최근 들어 범죄 양상은 크게 달라졌다고 합니다. 과거에도 40, 50대 중심의 그 생계형 횡령 사건들이 많았어요. 최근에는 연간 한 6만여 건의 횡령 사건이 발생하는데 특히 그 2030 세대들의 그 투자 목적, 돈을 빼돌리고 내가 한탕 수익을 얻으면 나머지는 다시 돌려놓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탕을 통해서 돈을 벌겠다라는 뭐 이런 생각, 잘못된 생각들이 범행 동기도 이어지는데 보통 그런 경우 상대적 박탈감이 좀 큰 계층에서 많이 발생한다. 빚더미에 앉은 청년들이 계속 증가하자 금융위원회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투자 손실 등으로 애로가 큰 저신용 청년들이 신속하게 재기할 수 있도록 신용회복위원회에 1년 한시로 해서 청년 특례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청년층에게 채무 조정의 혜택을 주겠다는 것. 곧바로 비투탕감 논란으로 이어졌습니다. 비그럼 갚은 이자 꼬박꼬박 낸 사람들은 호구냐 뭐 이런. 투자한 사람 책임져야지 뭐 이런 이슈가 있고. 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많이 벌어도 세금도 안 내잖아요. 그 손해봤다고 해서 정부가 세금 들여서 그럼 제가 낸 세금이. 성실하게 일하는 우리 국민들이
일할 의욕을 잃지 않겠습니까? 예. 그럼 그 사람들은 뭐가 됩니까? 시장경제의 근본질서를 무너뜨리는. 더 나아가서는 이제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또 범죄도 저지르게 되거든요. 좀 있으면 뭐 집단 가족 단위 뭐 집단 자살한다 이런 얘기가 벌써 많이 들려오잖아요. 이제 사회적 병리현상을 방어하기 위한 그런 비용들 뭐 복지재정 이런 것도 많이 들어간다 이거예요. 공정과 사회적 비용을 둘러싼 논란이 일자 금융위원회가 해명에 나섰습니다. 저희 이번에 대책은 정말 부채가 상환이 정상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한 조치임을 알고 이해해 주시고 또 이런 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따뜻한 마음으로. 빚을 갚아주기 전에 청년들이 빚투에 빠진 원인부터 살피고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투자에 대해서 중독에 달하는 그런 거를 국가가 잘 안 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특히 이제 많은 정치권들은 일종의 주식 지수가 높아지면은 그게 이제 자기네 성과가 나타나니까 더 많은 돈이 도는 것에 대해서 좋아하죠. 좋아하고 권장을 하긴 하는데 문제는 개인에게 생기는 그 후폭풍이라고 할까요?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수 없다는 거거든요. 빚투, 영끌 이런 게 특정 세대한테 많아진다라고 하면은 그 세대에서 경제적인 의미의 금지산자들이 늘어나는 겁니다. 이거는 심각하죠. 왜냐하면 이게 누적되면은 시스템 자체가 위험해지기 때문에 개인들한테 자꾸 환기시키고 그런 노력들을 좀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건 금융선진국들도 계속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선진적이라 꼽히는 미국 주식시장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개인이 직접 투자에 뛰어드는 비중이 매우 낮습니다. 기관을 통해 투자가 이루어지고 전문가가 운영하는 방식이죠. 미국 정부가 장려하는 기업형 퇴직연금 401K의 경우 근로자의 월급 일부를 기관이 나서서 주식시장에 투자해줍니다. 교육, 세금 감면 등의 혜택도 있어 전체 근로자의 65%가 이용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고 배당금을 필요에 따라 분기별로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안정적인 장기 투자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금융은 총액만 보지만 정부는 국가는 국민 개개인의 삶도 봐야 되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투자 총액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일종의 에티켓 같은 거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한테는 그 작은 에티켓이 목숨일 수도 있어요. 피해를 보는 줄 알면서도 계속해서 뛰어드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알코올이나 도박을 치유해주는 기관이 있는 것처럼 그런 부분들을 교육시키고 합리적인 투자로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한 역할도 지금쯤이면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자신의 미래를 불안하게 하면서까지 현재 끌어올 수 있는 모든 자금을 투자 시장에 쏟아붓는 청년들. 이들은 지금 당장의 한탕 수익만 생각하며 인생을 베팅합니다. 하지만 본래 진정한 투자란 현재 소득의 여유분으로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 아닐까요? 20대, 30대가 특히나 20대, 30대 초반은 인생에 있어서 커리어가 시작되는 시기예요. 인적 자원이 폭발적으로 개발되는 시기거든요. 투자를 하는 것도 중요하죠. 당연히 중요할 수 있겠으나 비생산적인 활동보다는 생산적인 활동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자기 역량을 개발을 하면 더 오랜 기간 돈을 벌 수 있어요. 빨리 은퇴를 하고 싶어 하면서 투자에 강박적으로 뛰어들기보다는 자기 자신이 더 오래 돈을 벌 수 있는 역량을 개발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게 그 자신의 생애 주기에 있어서 훨씬 더 많은 돈을 자기한테 가져다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개인회생 신청권 중 2030 세대의 비율은 47.9%. 7월에는 무려 54%로 급등했습니다. 채무를 변제하기 어렵다며 법적 도움을 요청하는 이들의 절반이 대학생,
그리고 사회 초년생들인 게 현재 우리 사회의 비극적인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최근 급격히 늘어난 B2가 있을 것입니다. 청년 10명 중 7명이 열심히 일해도 부자가 될 수 없다고 답한 조사 결과는 많은 걸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 사회가 미래에 대한 청년들의 불안감을 해소시켜주지 못한다면 젊은 투자 중독자들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청년들이 주식 차트와 가상자산 어플에 시선을 고정한 채 잠 못 드는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